걸로 다니고 뭐 그것뿐이에요 저는. 늦은 새벽이 다 돼서야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피곤한 지 대충 수건으로 얼굴만 닦고 바로 잠자리를 찾는다. 그런데 120평이 넘는 집에서 할머니가 지낼 수 있는 공간은 겨우 이만큼, 누울 수 있을 정도. 아들의 바람처럼 이젠 편히 지내실 순 없는 걸까?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곰을 줍는 일을 도우러 나온 담당 PD. 이렇게 잘 끌어요? 잘 끌네. 갈 때까지만 해. 그만 세워. 며칠간 더 동행하며 할머니가 천천히 마음을 여실 때를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런데 며칠 후 꼭 제작진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며 한참을 뭔가를 찾기 시작하는데. 할머니, 뭐 하세요? 할머니가 뭐 찾아요. 라면 찾아요. 배고파서 끓여주고 끓여 먹고 하려고. 쓰레기더미에서 힘든 게 찾은 건 바로 라면이었다. 참치 라면을 끓여주시겠다는 할머니. 그런데 밥솥에다가 어떻게 라면을 끓여요? 할머니는 항상 밥솥에 라면 끓여 먹어요. 냄비를 어디다 놔둔지 몰랐어. 할머니의 한 끼 식사를 함께 나눠 먹기로 한 제작진. 내내 따라다녔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줘야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할머니표 밥솥 라면. 과연 그 맛은? 맛있어요 할머니. 그 참치 넣으니까 맛있네. 맛있다는 말에 금세 밝아진 할머니. 그리고 스스로 몹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나이에 이것뿐이에요. 지금도 이 백내장 수술을 해야 돼요. 내가 버려서 하려니까 눈 아프다 수술 절대로 우리 아들한테 하지 말아요. 걱정해요. 내가 사는 게 얼마나 심하다. 도움을 받는 것이 미안해 스스로를 쓰레기성에 가둬버린 할머니. 그 시작은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던 것. 하지만 걱정하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고무를 치워야 했다. 다시 한번 구청과 가족들의 설득이 이어졌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전해진 걸까? 편안한 길을 한번 같이 생각 좀 해봐요.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아, 그러면 좋지. 그거 안 되니까 그렇지. 할머니가 약속하신 거예요? 네, 치워야 돼. 어차피 언젠가 치워야 돼. 뭐. 그러니까 우리 도움 받고서 하자고요. 네, 저 된장 아가리 같은 거 가져가지 말아요. 알았어요. 된장 아가리 안 가져가. 할머니는 마침내 쓰레기를 치우기로 약속했다. 며칠 후 치워주는 거는 고마운데 또 소중한 것도 다 버리고 그래서 한없이 한없이 걱정되죠. 자원봉사자들과 구청의 도움으로 대대적인 집 청소가 시작됐다. 포크레인까지 동원될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말도 못하게 많아. 이 집도 많은데도 끝도 없이 집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고물들. 상상도 못할 묵은 쓰레기들이 끝도 없이 쏟아지는데 그 와중에 뭔가 또 쓸만한 게 있나 살피고 있는 할머니. 못 쓰는 신발인데 또 안 버리시는 거 아니고? 아니요. 이거 봐요. 신으신 신발이네. 예, 비 오면 비용은 막 두 코리 세 코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 갖다 내버리고 이 앞집에 두셨어요. 아, 꺼집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요. 그래도 판문이 흩어지기네. 주변 업체의 도움으로 도배와 장판, 수도 공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 어느새 말끔해진 집안. 보기만 해도 10년 묵은 채증이 말끔히 해소되는 기분이다.
남한테 지금까지 도움을 받은 일이 없어요. 그냥 내 혼자 그냥 이렇게